안녕하세요. 행복 가득 별마을입니다. 둥근 연못길을 따라 금계국이 만발하였고 수킬로의 해안도로를 따라 노란 물결이 출렁이고 광활한 대지가 노란 꽃으로 덮여있는 금계국 여행지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만 악양생태공원입니다. 굽이치는 남강을 따라 함께 돌아가는 반월 모양의 악양둑방길을 온통 황금빛 물결의 금계국으로 물들였군요. 주소는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1418이고 주차는 무료이고 입장료도 없어요. 노란 물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말인지라 사람들로 붐빕니다. 본 영상은 2024년 5월 25일 촬영한 것으로 일주일 정도는 더 꽃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축제 기간은 없지만 조용히 감상할 수 있어 좋았어요. 한들거리는 샤스타데이지와 꽃창포도 한컷 찍어봅니다. 경사면을 따라 금계국이 펼쳐져 있네요. 샤스타데이지 화원도 한번 찍어봅니다. 벌써 끝물이라 꽃잎이 많이 떨어졌군요. 그래도 예뻐서 한컷 올립니다. 삼색 버드나무도 한 컷 넣어 보았어요. 포토존입니다. 노란 금계국이 해안길을 끝없이 달리는군요. 둘째로 부산 부네치아 해안도로입니다. 부산 장림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약 3.5km의 해안도로를 따라 노란 물결이 넘쳐나는군요. 촬영일은 2024년 5월 23일입니다. 바다 쪽에는 큰 고니도 볼 수 있는 곳이지요. 위치는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에서 잠시 걸어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부산사하구 을숙도대로 466입니다. 주차는 무료인데 좀 좁지요. 공공주차장은 있지만 너무 멀어요. 파도도 보면서 금계국도 보면서 걷기에 좋은 곳이지요. 벌써 더워서 양산도 준비하면 좋은 듯. 여기는 조금 전에 언급한 부네치아입니다.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이고요. 곧 완공될 다리를 공사 중입니다. 레인보우 브릿지로 즉 무지개 다리지요. 다리가 완성되면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오시겠지요. 무엇을 열심히 보시나요?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연상케 하는 부산의 부네치아입니다. 꼭 해가 질 무려보세요. 일몰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광활한 대지가 노란 꽃으로 덮여있는 이곳, 셋째로 밀양 명래 강변공원입니다. 주소는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래리 1082-29인데 명래 성지를 찍고 가시면 됩니다. 성지 주소는 밀양시 하남읍 명래 안길 44-3이고 주차는 성지 아래 임시주차장이 있지요. 목적지 길이 좀 좁습니다. 성지 아래 강변길에 낙동강 전용자 전거길이 있어요. 이곳에 올라서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납니다. 노란 금계국이 만발하였군요. 낙동강 둑방길 자전거 전용길이지요. 둑방길 언덕이 아름다운 꽃으로 덮여있네요. 이곳에는 자동차는 못 올라옵니다. 쭉쭉 뻗은 자전거 길이 멀리까지 보입니다. 촬영일은 2024년 5월 25일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려볼까요? 신나게 달려봅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길이가 너무 길어요. 보라색 꽃들도 반겨주네요. 둑 아래의 강변공원길입니다. 자전거가 있으면 멀리까지 가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야 하겠군요. 구부러진 길이 참 아름답군요.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